사실은 경복궁, 그 다음에 창덕궁, 네. 창경궁. 어, 임진왜란으로 그래서 다 불탔었어요. 아, 그쵸, 그쵸. 예. 분리 문제, 분리 문제. 어, 그때는 뭐 이게 말 그대로 이제 임진왜란 때 있었던 왕이 누굽니까? 어, 알죠. 누구죠? 임진할 때 있었던 아마 왕이. 아마 여기서 해줘야 된다. 나왔을 거예요. 어, 저기. 해줘야 그 광해군, 아, 광해군의 아버지거든요. 광해군의 선조. 예. 알죠. 선조가. 나오긴 나오네. 사실 지금 저희가 가는 창덕궁은. 네. 광해군이. 광해군! 예. 광해군이 아. 어, 왕에 오르면서. 예. 그러기가 진짜. 다시 저 아, 광해군이 다시 죠 메아리야, 메아리. 중국이 오늘. 아니, 진짜. 바로 이것이 저희가 오늘 보게 될. 창경. 우리 국가유산 창덕궁입니다. 창덕궁. 비밀스러운 하원. 자, 여러분. 예. 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문화재란 얘기를 하지만. 이건 사실 국가유산입니다. 국가유산. 그리고 문화재란 얘기를 하지만. 이건 사실 국가유산입니다. 국가유산. 그리고 네, 자 조선의 법궁 네. 네, 경복궁인데 경복궁. 어, 경복궁의 동쪽에 있는 굴을 우리 창경궁과 창덕궁을 동궐이라고 하고요. 동궐. 자 그리고 동쪽에 있는 경희궁을 서궐이라고 합니다. 서궐. 동궐 서궐. 아, 우리 서울에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5대 궁 중에 여러분들 바로 창덕궁만 3개. 예, 문화유산에 등재됐구나. 아, 어, 유네스코? 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창덕궁. 1997년에 창덕궁이 지정이 됐습니다. 아, 박수 한번 줍시다! 네. 자, 여러분! 그런데, 예, 돈까발은 깜짝이야. 여러분, 돈까발은. 그게 신기하죠? 왜 이 경복궁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 네. 왜 창덕궁과 유네스코에 들어갔습니까? 어, 여러 가지의 그 자연친화적인 것도 물론입니다만, 무엇보다 동골도라는 네. 그러니까, 동골도? 어, 그러니까 네. 말 그대로 동골을 그린 동골도라는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지도 지도. 그 동골도를 그대로 옮겼다. 아~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서 유네스코 아~ 문화유산으로. 아~ 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이 지금 창덕궁은 2궁이라고 합니다. 2궁? 어, 2궁? 2궁? 두 번째. 2궁은 어, 두 번째라서 2궁이 아니죠. 야, 너 뭐야? 죄송합니다. 얘 때문에 너무 헷갈려. 2궁이 왜 있느냐? 네. 보통 뭐 아까 얘기했지만 화재.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재난, 아~ 그리고 또 왕의 필요에 따라서 아~ 이렇게 또 하나의 궁궐과 또 하나를 놔두고 아~ 네. 왔다 갔다 세비야는 세컨하우스. 자,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 별장. 태정태 태 아, 바로 태종 네. 태종 이방원이 이방원이 예, 이 궁을 만들게 됩니다. 아, 이방원 이방원 무섭잖아. 자, 근데 경복궁이 있는데 왜 이걸 만들었을까요? 그러니까 경복궁은 공식적인 자리고 예. 약간 이 여기는 사적인 비밀, 자리. 비밀에 자, 약간... 경복궁을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얼마 안 됐지만 왜냐면 1395년에 네. 경복궁을 왜 그러면 완성합니다. 이방원 선생님께서 사랑에 빠졌어요. 왜냐면 여기는 네. 맞죠? 경복궁은 약간 미치겠네 이거. 공식적인 자리고 부동산 투자. 부동산 투자. 자, 부동산 투자. 부동산. 자, 이거. 자, 우리 콩진호 씨. 자, 이걸 아, 그, 어차피 여기 왕 우리 왕이신데. 태종께서 여기다가 부동산 투기하려고 이걸 만드셨겠어요? 네, 알 것 같아. 이거 알 것 같아. 내 봉이. 얘기. 자. 우리 봉이가 한번 우리 한번 설거 무슨?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어, 정종이 왕이었는데 네, 네. 어, 이제 그 왕자의 왕자로 왕을 뺏으려고 그랬지. 이걸 짓고 어. 내가 왕이다. 자, 나를 따른 사람이 왕이다. 아, 진짜요? 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프로인데. 그거 나와, 빨리 방금. 자, 네. 우리 조선의 건국은 바로 태조 이성계가 있죠. 그렇죠, 태조. 이성계. 자, 그리고 이성계. 여러분 드라마, 뭐 대하 드라마 보시죠. 최수종, 최수종. 거기 정도전이랑 같이 해서. 맞습니다. 네, 정도전이랑 같이.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물이 바로, 한 명이 바로 정도전입니다. 맞습니다. 정도전이 꿈꾸는 세상은 뭐였습니까? 왕이 중심이 아니에요. 신하가 아! 중심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정도전과 이방원이 갈등이 아, 생기면서 싸웠구나. 왕자의 난으로 인해서 사실 이복 동생이지만 네 맞아요.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였죠.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바로 그 장소가 경복궁입니다. 아, 맞아요. 다 죽인 장소가요? 자, 그렇죠. 아, 그래서 그 피가 묻어서 일로 만들었구나. 아, 해서 아까 와. 얘기한 대로 이 창덕궁을 태종이 만들었다. 내 거 만들게. 자, 그래서 왕의 그 집무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 왜 이 선정적만 창덕궁 내에서? 자, 다른 집은 보세요. 그러게. 똑같아요. 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파란색. 자, 왜 푸른색? 반짝반짝 빛이 나라. 평정심, 평정심. 자, 이것은요. 여기에서 또 아까 나오지만 광해군이 등장을 합니다. 아, 광해군! 예. 자, 일단 들어가서 좀. 예, 예. 예. 아, 이제야 이런 소리가 들리. 광해군이? 옛날에는 왜 이렇게.
자, 이것은요. 예. 아, 광해군은 뭐 살짝 얘기를 했긴 했었습니다만 예. 인왕산 쪽에 인경궁이라는 것을 또 지었어요. 인경궁. 아, 인경궁. 인경궁. 진짜. 인경궁. 인경궁. 근데 그 인경궁을 예, 이 푸른 기와로 예, 해서 인조가 예쁘다. 아까 얘기 드렸죠. 예. 예. 인조 반정으로 한 이후에 인경궁의 광정전의 기와를 뜯어다가 여기에 기와를 맞춰. 아, 예. 비싸 보인다. 예. 광정전이라고 하는 야, 그리고 야, 빛이 나. 빛이 나. 빛이 나. 아, 완전 블루블랙이네. 예. 블루에 블루. 블루블랙이야. 이리 와서 보세요. 야. 근데 멋있다. 근데 아까 얘기지만 지금은 사라졌습니다만 인경궁 아까 광해군이 지었던 그 예, 광전전에서 이것을 여러 가지를 뜯어다가 인조가 예, 여기를 어쨌든 광해군이 여러 가지 이유로 폐위가 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때 광해군이 그런 어떤 그 주변의 어떤 이야기에 글로 가라. 해서 광해군이 거기다가 궐을 짓습니다. 궁을. 지어라. 그런 궁을 또 그렇게 지었고 네. 예, 여기를 만들었대요. 아, 근데 진짜 멋있네. 야, 너 대단하다. 진짜 말이야. 진짜 너 진짜 내 인정할게. 예, 내가 예. 공부를 또 하셨잖아요. 예. 얘가 예. 이 지식이 진짜. 이렇게 이때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며칠 만에 마치 며칠은 그러니까 노력형이에요. 노력형 예. 조용히. 대단하네. 아 근데 제가 워낙에 역사를 좋아하고 예. 창경궁을 진짜 저도 처음 아, 이렇게 알아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재미를 따라서 언제 외웠냐? 아 그러니까 지금 이거 외우는 게 아니고 흐름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지. 이야기잖아요. 네. 이야기예요. 재밌는 맞아요, 이야기. 맞아요, 맞아요. 할아버지가 옛날 얘기해 주시 들으면 돼요. 아 진짜 맞아요. 네. 난 못하거든. 진짜 그러면 돼요. 그러면 그럼. 예. 네. 자 그래서 이 푸른 기와는 그 당시에도 정말 예. 비쌌다 그래요. 아 네. 비싸 보여서 네. 이 원료가. 그 당시에 정말 귀한 화약을 만드는 재료였다고. 아하. 오! 전쟁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로 얘기를 잘했어요. 예. 광해군이 바로 임진왜란 후에. 그렇죠. 왜란 후에 이제 그 예. 왕으로 오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왜란 후니까 얼마나 그런 화약이 귀하겠어요. 전쟁. 그 당시에도 청기화는 굉장히 좀 사치스럽다는 비판을 좀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아하. 완전 플렉스에서.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푸르게. 예. 뭔가 왕의 권위가 좀 더해지는 예. 것 같기도 하고. 멀리서도 보이고. 네, 예, 맞아요. 지금 예. 기화장 저렇게 할 때냐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국가 재정도 좀 네. 애매한데 그러니까 말이야 돈을 막 써대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잘림만 했어 또 Please subscribe to our channel 당장 그 종자 알도 말라 안 알려주기나